우리 한국말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박이 넝쿨체 들어왔네. 요즘으로 하면 호박이 받고 싶으십니까? 넝쿨체. 그게 무슨 뜻일까? 호박이 비싸지도 않은데. 근데 저도 뭐 인터넷에 좀 유래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호박이 넝쿨체 들어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경남 서천에서 경남 사천에서 그 새색 씨가 가마를 타고 올 때에 호박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마를 탈 정도 뭐 새색 씨 들어올 때면 어느 시대인지 대충 감이 나오시죠. 그때 그 가마를 이제 거기 타고 있는 우리 신부 새색 씨 그리고 그 늙은 호박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당에 그 가마가 내려지고 그 새색 씨가 안방에 들어가기 전에 하인이 가마에 있던 호박을 내려서 안방에 앉아 계시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시어머니에게 굴렸다고 합니다. 받으세요. 그러면은 시어머니 그것을 받고 얘기하기를 호박이 넝쿨체 굴러왔네. 덕담이죠.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신부가 세 사람이 온 것이 기쁘고 우리 집에 경사다. 이것이 웬 떡이냐, 이것이 웬 대박이냐, 이러한 표현들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호박 받으면은 신부를 호박을 비교하면은 조금 좀 그렇잖아요. 못생겼다 손인가. 수박도 아니고 호박이라니.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는 호박이 귀한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구황작물이라고 해가지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호박 씨로부터 시작해서 호박 잎, 호박 자체 그 살. 버릴 것이 없는 귀한 구황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네 하는 것은 뜻밖의 횡재, 예상하지 못했던 대박, 큰 복이 들어왔다. 이것을 덕담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도 같은 무엇이 복이 굴러 들어오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2020년도에 좀 대박을 쳐서 갑자기 투자한 것에 뭐 10배가 되기를 도와오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연구를 하시고 학문하는 분들도 좀 나의 논문이 학술지에 좀 크게 실려가지고 그러한 좀 은혜를 그러한 횡재를 막기를 원합니다. 어떤 또 가정에 세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집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맞거나 또 사위를 맞거나 이러한 또 기쁨의 대박이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좋은 학교 입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는 것 등이 우리가 바라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복은 정말로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것인가? 우연히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못한 복들이 일어나서 2020년도는 참 좋은 해였다라고 12월에 말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여서 새해에 점을 봅니다. 점집에 가서 나의 운세가 어떠한가. 미국 사람들은 호로스코프를 봅니다. 뭐 나의 운세가 어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삽니다. 길일에 좋은 뭐 날이라 생각하는 날에 복권을 사서 요행을 바라고 뭔가가 들어오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호의가 복이라고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그 속에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의에 굶주려 있지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님께서는 주기를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정말로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에서 뭐 점이나 운세나 로또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고 그분께서 이미 복으로 주신 그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2020년도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시편 23편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의 호의, favor. 여러분들을 탄 특별한 선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따르실 것인데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따보기 따라올 줄 믿습니다. 복이 따라오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따르는 인생을 살려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가장 많이 복복복복 이렇게 얘기를 한 수식어 붙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말씀은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 큐티를 하면서 제 노트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큐티를 하셨을 거 생각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이 따르는 인생이 될까요? 첫째는 같이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듣는다. 키워드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샘함과 야벳 그 중에 샘 11장 창세기 11장은 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의 지면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그들이 다시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성한다고 생각하고 이 흩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어떠한 직업을 여러분들 가지셔야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1년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퍼져나가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퍼져나가고 뻗어나가고 번성해야 되는데 아마 샘의 많은 그 자손들이 유목 생활을 했을 것으로 당연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리로 저리로 양들과 우리 염소와 소와 낙타 그것들을 먹을 것을 찾아서 좋은 풀, 좋은 물, 우물을 찾아서 사방을 계속 다녔던 유목 사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샘의 자손의 마지막으로 데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에게 집중 더 줌인하는 모습이 11장 끝과 12장 초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데라라는 사람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현재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지금의 이란이겠죠.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더라. 여기까지 읽으면은 뭐 특별할 거 없네. 그냥 everyday life. 삶의 모습입니다. 앞에 낳고 죽고 또 데라 죽고 그다음 아브라함과 아들들이 이어가는 그런 평범한 지극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인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Until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읽으셨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조상 때, 옛날에 노아 때, 또 셈 때, 한 번도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열 몇 대가 흐를 때까지 한 번도 직접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과 개인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언제 말씀하셨느냐? 바로 노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후손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감격과 놀라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컨텐츠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절과 3절에 두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I will make you great. 너를 잘되게 하는 복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복은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로서의 복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하는 복의 수도꼭지 같은 복을 내는 그러한 나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복, 내가 잘되고 남을 잘되게 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복이 다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너무나 그 마음속에 흥분된 나에게 말씀하셨다니, 우리 노아의 하나님이 아담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 하면서 그 마음에 올라오는 감격과 감동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질문,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새 땅으로 가는 게 힘들었을까요? 예, 뭐라고요? 예, 둘 다 힘들다. 예. 둘 다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긴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1대1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순종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나를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나를 통해서 지금 유목민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정말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떠나는 건 떠났는데 어디로?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직장을 이직을 해야 되는데 갈 때를 모르면 이직을 하겠습니까? 이직이 아니라 사표를 내는 거겠죠. 그냥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냥 떠나라. 내가 너를 알려줄게다.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한 마음이 있었지만 얼마나 답답함을 느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여행할 때 그럴 때가 저는 있습니다.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데 뭐 자동차 우리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스탑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점심때가 돼서 근처에 식당을 찾아야 됩니다. 또는 화장실을 가거나 주유소에 들러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를 찔러가지고 근처에 찾아봐라.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또 찾았을 때 거기로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해주죠. 다음 엑셋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우회전하면 된다. 그래서 나가서 우회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 차선인데 좌회전을 막 하라고 바로 앞에서 얘기하면은 좌회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앞으로 50m, 100m 앞에 뭐가 있다 얘기해주면 좋은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우회전해야 된다, 지금 좌회전 왜 놓쳤느냐 하면은 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는 점심때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즐겁지 못한 그런 점심을 먹는 이야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좀 미리미리 얘기해주면 좋은데 아니 내가 볼게 하고서 뺏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frustration이 있지 않았을까? 떠나라! 내가 알려주겠다. 얼마나 가야 돼요?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칠 걸리니까? 그거 전혀 알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랬을 때 순종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마음에 힘들고 컴플레인이 났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를 순종하라는 소린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한 이러한 frustration,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성경을 읽으면서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루를 낳았고 낳고 끝.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참 그 말씀을 고민을 했습니다. 적용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인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러한 한참 고민을 하는 말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복이 따라온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2장 5절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단 떠났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목적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냥 발 가는 대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의도를 가지고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그냥 정처 없이 발길을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갔고 도착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Do we miss something?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는데 지금 가나안에 가 있네? 하나님께서 언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지? 아브라함에게 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미싱 피스가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놓친 것이 있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문에 의하면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본문을 한참 보다가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11장 31절 다시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데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라는 갈대아 오르에서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절을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31절 네. 그가 가족을 데리고 데라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는 데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그는 그냥 일상에서 양떼를 자기 가축을 먹이기 위한 새로운 땅을 찾아가다가 가나안이 굉장히 땅이 넓고 또 물이 풍성하며 초지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가장 떠오른 첫 번째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부터 목축업을 했던 사람인데 아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일상에 적용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서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방향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쭉 선교하는 것이 바울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꿈속에서 유럽을 건너가라 그런 일반 예외적인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연속성 산에서 우리 일상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에베넷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은 그 일상의 연속성 상에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목적이, 동기가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떠나라고 하셨기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는 가고자 했던 가나안, 자연스러운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동료와 세상의 동료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냐,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최고의 우리 전도자, 성경을 13권이나 신약성을 쓴 사람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우리 사도인 바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떠한 이미지이십니까? 오늘날 말하는 우리 이완 선교사와 같이 IMB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그런 분으로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은 국내 선교를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하는, 우리 교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 개척하는 그러한 풀타임 하나님 일꾼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은 바울이 살았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조금 많이 다릅니다. 바울의 컴패니언, 동행하면서 그를 관찰했던 누가는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하고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있을 때에 그는 세상에서의 일상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바울이 일상에 자기 일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셨고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있었다면 우리 콜맨에서 천막을 키우고 만드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상의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일에 자신을 드렸고 주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Monday to Friday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우리 Saturday이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날에는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선생님들 같은 그런 일입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코딩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또 회사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코너스턴 교회 크리스천 라이프 교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랬을까요? 고린도에서만 그랬습니까? 처음에 유럽에 들어왔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가 전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여자 성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디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크게 말씀하셔도 혼 안 납니다. 예, 그 여자는 하는 일이 옷감을,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였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업을 하는, 천막을, 천을 다루는 그런 업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서 증거를 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 천막 만든 일에서 일상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는 사이가 되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원하시는 삶의 영역은
어떠한 선교지나 또 어떤 특별한 이런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일상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은 비결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먼 곳에 나가 순종하고 또 먼 미래에 순종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은퇴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부르신 일상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 비록 내가 지금 무엇을 적용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가지고 사는 때에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자신이 그 순간 알려주셔서 순종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실 때 내가 여러분들의 적용을 하는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얘기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거기까지 갔을 때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알려주실 때 순종하는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에 양을 치면서 일상의 초지를 찾아가면서 떠나면서 그때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따르는 인생을 살려면은 일상에서 everyday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부터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주님 보여주세요. 그러한 일상의 순종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두 번째 교훈을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이 따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역시 일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자. 일상에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비밀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했으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 사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이름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셈의 족속 중에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로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일날만 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있는 곳을 교회로 만든다면은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에 따라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곳을 교회가 되게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와서 최종 학위를 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포트워스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입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저를 굉장히 미워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아니라 여기 더 좋은 동의 안 됩니다. 어쨌든 가장 세계 제일 좋은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최종 학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다 끝났고 저한테 도서관에 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서관에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 라이브러리니 이제 당신이 하는 학위는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도서관에 큐비컬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문이 달려있고 좀 프라이빗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제게 주었습니다. 작은 공간입니다. 큐비컬이니까 우리 독서실 같은 그런 분위기 의자 하나 있고
또 책상이 있는 그러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모두 다 숨을 죽이고 조용히 공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플래시백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가 같은 학교에서 같은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그 자리에 왔었던 기억들. 그때 저 기억은 아버지의 큐비컬 안에 책이 수북하게 그 좁은 방에 쌓여서 막 천장까지 이렇게 높이 쌓여 있었고 또 수많은 서류와 종이들이 사방에 너저분하게 있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자리에 지금은 텅 비어있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셨구나 하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첫 번째 그 예배를 작은 공간에서 나의 작은 우리 그 클로셋, 프레어 클로셋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말이래 하실 말씀 일이십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말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가 말일입니다. End of days,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계시는 전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설 것이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런 직장, 학교, 또 랩,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들을 산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어떤 분야의 정상에 계시고 거기에서 이름을 내고 또 많은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될 때에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분야 위에 최고의 산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산이 단순히 어떤 학문의 산, 어떤 리서치의 산, 어떤 IT의 산, 어떠한 산업의 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이 그곳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곳으로 여러분의 가나안 땅으로 변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일상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 직장을 주셨을 때 첫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우리가 새 학교에 갔을 때 혹은 새로운 하루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악기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것을 아주 단순화시킨다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지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만 가능하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산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은 그 뒤에 범죄를 합니다. 아내를 자기의 노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되 치사하고 비열한 그런 인생을 모습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혈기로 우리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의 산 가운데 축복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르지 않았을 때 차이가 많은 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자, 여러분들의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Commitment입니다. 예배자 되겠다.
예배가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학생 다 돼보셨죠? 여기 학생들도 계시고 한데 학생이 항상 학교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월요일 아침 됐는데 학교를 가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학생들 있을 거예요. 나는 학구에 불타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학문의 정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상아탑에서 실력을 쌓고 내가 이 세상에 피어난 홍익 인간이 되리라. 이러한 가슴을 가지고 아침마다 학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something wrong with you. 우리는 입학할 때는 그런 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일이라면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등록금을 냈고 내가 이것을 마쳐야지 졸업을 해서 또 앞으로 인생이 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해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예배자로 헌신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지금 here and now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일상에 살아서 될 때에 복이 우리를 피해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성서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왜 남겨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그냥 재미있게 읽으라고?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일상, everyday, 그것을 모셔만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everyday, 일상에서 내가 있는 큐비컬, 내가 있는 데스크, 내가 있는 삶의 현장, 랩,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회의실에서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2020년도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통의 복, 영혼을 구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제자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